반갑습니다. 동석바입니다. 다낭 패키지 여행 3일차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1일차, 2일차 안 보신 분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보시면 베트남엔 이렇게 길거리에 꽃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꽃이 반대쪽에도 꽃이 가이드님 말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1년에 5번 여성의 날이 있답니다. 그래서 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꽃집이 많다고 그러시고요. 2일차 자유시간에 핑크성당 오는지 모르고 들렸었는데 3일차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가이드님에 따르면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붉은 산으로 만들어진 게 색이 빠져 분홍색으로 바뀌어 핑크성당이 됐고 꼭대기에는 프랑스의 상징인 수탉이 있어 수탉성당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운 좋게 미사 막바지에 성당에 들려서 성당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낭에서 제일 큰 67m짜리 관세음 보살이랍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에서 제일 이쁜 오션뷰 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뭔가 사놓고 사놓고 여기 문을 통과하시면 용다리와 이러한 오션뷰가 나옵니다. 또 이러한 기념품 샵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이드님에 따르면 베트남 종교의 80%는 불교고 15%는 카톨릭이고 5%는 기타랍니다. 다낭절은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오션뷰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냥 관광지가 된 느낌이네요. 이거 약간 절에 특별한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오늘 점심은 쌀국수랑 짜조랑 월남쌈이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쌀국수랑 짜조랑 볶음밥하고 월남쌈 고수입니다. 고수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행산 도착했습니다. 돌산이네요. 이게 다 대리석이라고 가이드님께서 그러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입니다. 포토타임. 패키지 팀원들의 포토타임. 동굴 들어가겠습니다. 이 1시간짜리 등산 코스랑 동굴 코스가 있었는데 저희는 동굴 코스를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다 돼지. 제우 아이가 원숭이. 지금 찍으러 가 있다. 그러니까 12지상 12지. 동굴이 뭐 박쥐가 있고 그런 동굴이 아니네. 시원하네. 일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 일로 가면 천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옥부터 가보겠습니다. 니도 하기 좋아요. 맞다 엄마. 아, 그거. 보일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엄마 미끄럼도 조심해라. 고문당 안 돼 맞지 엄마? 그런 거 해놓은 것 같다. 저기 보면 벌 받는 것도 있다.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봅시다. 포토존인가 봅니다. 저 비둘기 있다. 천국으로 왔습니다. 천국은 뭐 없네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탑 하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있고 경관이 있네요. 내려가자. 아 죽겠다. 여기를 통과하면 천당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조심해라. 길이 너무 좁네. 잘 잡아야 된다. 이 길도 좁고 계단도 좁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난 동남아가 내 제2의 고향이다 엄마. 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등산 코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걸 타고 1시간 동안 걷는 코스랍니다. 그래서 제 패키지 사람들은 동굴을 선택했습니다. 방금 동굴을 둘러보고 왔고요. 이 기념품 샵 바구니배 타러 갑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길거리 노점상들 집에 있네요. 뭐 다 한국인이죠 이런 데 오면. 일단 저희도 즐기고 오겠습니다. 야, 오!
이야, 오, 멀미하겠네, 멀미하겠어. 오! 와, 무섭나? 그냥 한 소리지. 아싸!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이고! 몸에 물 다 튄다. 공연 하나 끝나면 또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을 합니다. 서양인들이 여기서 쿠킹 클래스도 하고 있네요. 이제 다 받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코코넛 먹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이 포카리 맛이라고 하는데 그까진 아니고 그냥 달달한 먹을만한 그냥 코코넛 맛입니다. 이거 코코넛 챙겼는데 이게 코코팜 이런 느낌이라 해서 먹어봤는데 무맛입니다. 버스를 내리자마자 호갱을 하고 있네요. 지금 도자기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도자기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님 따라서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생각보다 강도가 높아요. 네. 향이 약간 있어요. 잭브룻 시식 타임입니다. 이게 달달하고 맛있네요. 귤이란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돌이. 여기 강에서 끌어올린 진흙을 모아둬서 사용한답니다. 여기 공동체 마을이라서 뭐든지 다 나눠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아까 보신 도자기 말리는 거랑 만드는 거 여기서 다 끌어올려서 사용한다고 가이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보세요. 도자기 명인의 집이라 해서 지금 다들 둘러보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오카리나 선물까지 가이드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정물 모양이고 엄마 내 것도 받아줘! 내 것도 받아줘!
이제 배 타러 갑니다. 우리 캡틴 위엔남 선생님입니다. 호이안인가? 도착했습니다. 아야 차. 해가 지고 있는 하늘 예쁘지 않습니까? 나와. 케이제이유 김정은 옷에 끌려서 왔습니다. 바로 흥정 들어갑니다. 안 살 거가? 아 산다며. 지금 애니어 못 봤냐? 오케이 원 투 쓰리.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가서. 핑크 레벨은 랍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입해서